저희는 이제 발표 사실 그렇게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헤맸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제 지역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과 우울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동체 연대라는 하나의 대안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도시와 건축적인 대안을 통해서 이에 대한 코로나 블루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서론을 했습니다. 그 연구 질문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교류가 공존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좀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제 사람들 휴일 여유 시간에 주로 어떤 경로를 보행할까? 이제 망원역 근처에서 라는 질문을 갖고, 이제 적절한 공원, 이제 적절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교류와 그래 사회적 이제 거리를 둘수 있는 그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km 반경 내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계획은 이제 그걸 통해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고요. 사실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어느 지역을 답사를 하고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선정하고 뭐 디자인할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인데 어떤 논리를 갖다 대야 될지 몰라서 일단 할수 있는 걸다 인쇄해보고 펼쳐라도 보자. 일단 손이라도 움직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막 이제 막 끄적이기도 하고 막뭘 하고 얘기도 했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샷도 남겨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정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망원역에서 나간 이제 주말이고 1시에서 3시 사이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리테일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즐기겠지만 한강공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전거 사고도 빈번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린 가설은 이제 서브웨이 아그 망원역에서 이제 한강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반대로 이제 지금 거기 거주민들은 이제 또 망원역에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주변에는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주말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는 날이니까 리테일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어느 정도 조금은 즐기지 않을까, 그다음 이렇게 여러 개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변수를 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오리진이나 이제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세 가지의 변수와, 디토레이, 어느 정도 우회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변수, 그 다음에 디스턴스 스케일에 대한 세 가지 변수를 두고, 27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온사이트 서베이를 통해서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검증을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디자인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직선, 그냥 바로 그냥 지하철을 간다, 그냥 바로 어디 우회하지 않는다 하면 해당 거리에 근접한 곳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회하는 성향이 짙다, 뭐 어디 들렀다 가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최단 거리보다는 이제 그 주변의 위치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디스턴스 스케일에 따라서 뭐 출발지 중간 위치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멀리 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목적지 출발지 주변의 위치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획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좀 플러팅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 홈페이지도 찾아봐가지고 어떠한 컨텍스트가 있는 건지 최대한 뭐 직접 아직 방문하진 못했지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2시에서 5시 이동 인구는 이쪽 부분이 이동인 것 같고, 여기는 좀더 한산하고, 여기는 보통 정도 된다. 그리고 상시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뭐 일하고 계신 분은 이쪽에 많고 여기는 되게 한산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관계성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강공원을 플러팅하고 그다음에 망원역을 이제 오리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거리 뭐 클로즈니스나 스트레인니스 같은 것들로 그다음에 그래비티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면 약간 최단 거리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우회로 사람들이 우회해서 생각 어디 저희 가설 중에는 뭐 리테일이나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들렸다 갈 거라는 가설도 있으니까 그 주변도 좀더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좀 제가 얘기하다가 좀 질문할 것들이 좀 있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최단 관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도 적절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저 디투어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 다른 방식으로 했었어요. 다른 툴로 했었는데 이거 그 이남준 선생님이랑 개발 이거 NNA 툴박스에서는 디투어 레이트 대신 이더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제너레이 시켜서 거기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그 데스티네이션 웨이트는 이제 정량화하는 방식은 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 우선은 뭐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덴시티 다이버시티예요. 사실 그냥 건축 환경을 우리는 웨이트로 줄여주니까. 그래서 뭐 건물의 덴시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건물 볼륨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뭐그 건물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성이 있겠냐. 이게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웨이지 값을 줄수 있는 거겠죠. 그냥 뭐 공원이 됐던 공원 같은 경우도 진짜 그냥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공원은 사실 웨이 값이 조금 낮을 수 있겠죠. 넓더라도. 근데 어떤 공원은 넓지만 플러스로 뭐 진짜 액티비티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분수공원도 있고 이러면 웨이트 값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니까. 오늘 이제 그런 액세서빌리티랑 빌트 인바이런먼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큰게 덴시티, 다이버시티, 뭐그 루트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웨이트 값을 내가 디자인을 하면 된다. 이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왔던 건그 웨이트 값을 이제 그게 정확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확신을 갖는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웨이트 변화시키면서 보긴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요.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딱 정확한 걸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리진 웨이트, 데스티네이션 웨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게 꼭 사람이 필요가 없고 그냥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프로그램의 개수가 될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개념을 아마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조금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웨이트 값을 숫자를 내가 그냥 찌게 이렇게 슬라이드 높였다 낮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기준을 세워야죠. 기준을 나는 그냥 건축물 넓이로 하겠어. 일단 파라미터 차이로 파라미터 개념을 일단 오픈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뭐좀 다른 얘기지만 그 디투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웨이값을 찾아내는 것도 리서치 퀘스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어쨌든 상대적 릴레이션십인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이 웨이스 예를 들면은 뭐 건물 면적을 이거를 기준으로 딱 줬을 때얘또 동일한 건물 면적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쪽으로 디투어를 하네. 그럼 디투어가 된다면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아마도 뭐 일단 우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서치를 할 때는 그래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리고 뭐 웨이트 값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준 선생님 얘기한 건물로 해봤어.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면은 건물 말고 건물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패드나 플로우에 영향을 주나?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또 테스트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게 이걸 했더니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차라리 웨이트 값을 내가 제너레이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비트윈리스 하지만 내가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해봤어. 이거는 지하철 같은 분석할 때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결과 값을 웨이트 값으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이 중심 센츄얼리티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또 웨이트 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하면 각 노드마다 밸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센츄얼리티 밸류가 그 데스티네이션의 웨이트 값이 그냥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페데스트리언 플로우가 쫙 형성된 거 했더니 상관관계가 높았어. 그러면은 이건 지역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센츄얼리티에 대한 그 웨이트 값이 영향성을 많이 주는구나.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사실 뭐 관심 있는 게,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뭐한 20몇 가지를 정말 이 NNA 툴을 써서 쫙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뭐이 이거 그 웨이트 값도 조정을 막 세밀하게 다 해보고 웨이트 값을 위해서 좀 데이터를 제너레이 시켜가지고 그걸 임플라이 시켜가지고 또 패턴이 쫙 바뀐 걸 보고 이런 것도 의미 있거든요. 굳이 뭐 웨이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랜드 유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우정현 선생님이 그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한 가구당 뭐 4명의 4라는 웨이트를 줄 수도 있죠. 한 집당. 근데 거기에 만약에 가게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뭐 학원 아니면 무슨 뭐 마트 아니면 뭐 치킨이나 이런 음식점. 거기는 웨이트 4가 아니라 뭐한 10을 곱해 본다던가 뭐 40을 준다던가 가령 이런 식의 어떤 친구만의 유티에이션들을 만들어서 저는 약간 도시적인 개념 없이 그냥 제가 우정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툴 개발하면서 배운 것들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큼 밸리드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값들의 릴레이션십을 정할 때 이런 식의 유티에이션을 써도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리서치의 포커스를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식으로 내가 이걸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거를 좀 방향성을 조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내에서 지금. 근데 혹시 제가 약간 공학적 이런 건잘 모르고 저희는 설계 쪽에서만 이제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처음에 그 서브웨이랑 그 처음에 오리지널 서브웨이를 잡고 목적지를 지브라고 파크를 잡은 이유 자체가 저희는 이 주말 휴일 동안에 여기 망원동에 작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거나 아니면 관광객 놀러 오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서브웨이로 나가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그 가능성 아까 보니까 번개 치고 막 이래서 인터넷이 언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울에 서울에 날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도 뭔가를 즐길 수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잠깐 중간에 끊겼어요. 근데 말하다가 아까. 아, 그럼 혹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거 된 건가요? 네,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망원역에서 이거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민과 방문객일 텐데 주민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보는 거고 망원역에서 한강을 찝은 것도 사실 망원에서 한강을 직접적으로 역에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망원 버스 가 원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강을 가려면 오히려 합정역에서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랬을 때 망원역과 이 한강 사이에 이 망원을 놀러 온것 자체가 망리단길이나 아니면은 이 망원 전통시장을 놀면서 그날 루트 안에서 한강까지 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방문객들이 즐기는 그 루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 마포 아파트나 뭐 초등학교 이 주택 단지에서 망원역을 나가면서 즐길 수 있는 루트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시적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 주민들과 이 방문객들의 그 루트마다의 다양한 그 특색에 맞춰서 그런 스페이스를 특정 지으면서 거리를 약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저희가 이런 걸 해보면 할수록 채땅거리나 뭐 직선거리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공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또 이거 사회적인 이런 컨텐츠 잘 어떻게 연결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우선은 그거 이제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 세팅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준 데이터 중에서 지하철역 승객 수를 웨이트로 쓰라고 아마 거기에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포인트를 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버스 정류장마다 그게 또 이제 승객 수가 또 데이터가 사실 다 있긴 해요.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웨이트 데이터를 안 주긴 했는데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그럼 지하철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 공원으로 가. 그러면은 사실 오리진을 지하철 거기
지하철 역으로 하고 데스티네이션을 공원으로 해서 그 루트를 이제 뭐 그 센츄얼리티 어널리스 비트윈니스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가 쫙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치 어널리시스를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솔티즈 패스가 이제 보여지면서 그 그라데이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망원경보다는 합정역이 훨씬 더 승객이 많잖아요. 그거를 아마 웨이트 값을 보면은 그러면은 합정역이랑 뭐 그 망원역을 오리진으로 줘가지고 웨이트 값을 줘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방문자라고 가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또 주고 거기를 오리진으로 주고 그리고 그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주면 또 그거를 방문자인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쨌든 액티비티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리를 카운트하거나 이럴 때 지금 그런 루트를 정할 때 사람들이 우회를 많이 하는 곳이나 아니면 뭐 돌아가는 걸 많이 하는 곳 이런 거를 그거를 아직 그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그 앱솔루트 넘버를 보진 않아요. 이게 전체 흐름을 보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100번을 지나다. 근데 이 100번보다 이 도로는 평균적으로는 100번을 지나다니는데 여기는 150번 지나다녀.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컬러로 올라가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는 100번을 지나다녀. 근데 여기는 50번밖에 안 지나다니는 도로야. 그러면 이게 그린 컬러로 떨어지는 건 거예요. Betweenness, analysis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스페시픽하게 그 뭐 지하철에서 우리가 무슨 맵에서 내가 여기 출발하고 저기까지 가장 짧은 거리 구해주세요 해서 그냥 하나의 솔루션만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내가 어떤 정수 있고 내가 어떤 그 도착 지점을 가는 하나의 경로를 찾는 건 아니에요. 이 centrality analysis 자체가. 이거는 그냥 도시의 구조를 잃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인덱스 값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렉처 시간에도 이게 인덱스 밸류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솔티즈 패스라면 거기 하나밖에 없지 항상 패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100명이 내렸어. 그럼 100명 모두가 그 길만 가겠죠. 그러면 그 루트에 100기라고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에 우리가 엠베디드 낸 뭐 매스 이퀘이션이 그런 절대값을 구하는 게 아닌 거고요. 상대값을 구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률이에요. 사실은 확률로 어쨌든 이게 다 인덱스 값으로 또 나오는 거고요. 이게 결국 그래서 우선은 그 동선은 그렇게 나눠볼 수 있다. 방문객을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오리진은 대중교통에서 데스티네이션은 공원으로 하고 아니면은 거꾸로 해볼 수도 있고 뒤집어서 해볼 수도 있고 공원을 이제 뭐 오리진으로 놓고 뭐 그 대중교통 수단을 뭐 데스티네이션으로 놓고 또 한번 해보고 뒤집어서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이제 주거인은 어떻게 방문할까 하면은 이제 그 하우징에서 또 공원으로 해보고 공원에서 뭐 하우징으로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동선 분석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 다시 그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최은솔 친구가 보여준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우리 팀 A 같은 경우는 다 설계 백그라운드죠, 그죠? 아니 저희 팀장님은 공학부죠. 네, 어쨌든 그 설계 백그라운드를 일단 전제를 하고 지금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저의 어떤 월드, 저의 세상에서 이제 그런 모델링과 그런 하이퍼터시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친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래요. 합정역에서 사실 서울에서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에서 서울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워낙 잘 돼 있잖아요. 항상 환승이 되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구글 맵 딱 찍고 어디서 나와서 몇 번 타고 가면은 여기가 목표일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직접 갈 거예요. 제 생각으로. 비헤비어가 여기서 그냥 친구들끼리 돌다가 쭉 가는 파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망원역으로 내려가지고 가는 파스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사이트, 그러니까 설계적 관점이에요. 우리 NNS를, 그러니까 NNS를 일단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은. 그냥 제
생각을 일단요. 그 설계적 관점에서 사이트 어나리시스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전통시장이 있을 것이고 뭐가 뭐 학교가 있고 여기 어떤 주거시설이 있고 대충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조닝이 대충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지금 친구들이 얘기했었어요. 뭐 첫 번째 시나리오 뭐 여기서 오고 뭐 어떻게 타고 오고 여기 오고 그럼 다로 온다던가 여기서 사는 사람도 오는 거 여러 가지 캐릭터를 지금 우리는 이 사이트 전체 우리가 만약에 이 전체를 우리가 이번 설계 스튜디오에서 이 전체를 다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특별히 기존에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리비짓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 스튜디오야 가령.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at the end of day에는 끝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리겠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어떻고 뭐 예를 들면은 뭐야 전 지금 그리는 게 그거예요. 그 파이 차트 가령. 그래서 설계 스튜디오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하고 실제 뭐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했던 것들은 그냥 우리의 느낌이에요, 사실. 그죠? 느낌이에요, 느낌. 그냥 몇 가지 걸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는 것 같아. 뭐 서울시도 사이트 뒤져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같은 프로시저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숫자로 컨버트 할 수 있잖아요. 숫자로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액세시빌리티랑 센츄럴티 이거의 3개, 4개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각각의 캐테고리를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는 오리진은 하나의 포인트에 하나 나고 내가 수천 개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천 개를.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스티네이션을 예를 들면 공원을 잡고 모든 집들을 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컴퓨테이션 익스펜스가 늘어나겠죠. 천 개 있으면 네트워크를 1000번 프로파게이트 백프로파게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리진 하나 딱 잡고 전체 집을 했을 경우에는 프로파게이션 딱 한 번만 하고 백프로파게이트를 그냥 돌리면 엄청 빨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 그 트러블 싸우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냥 그 네이처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또 커스텀 네트워크는 그걸 제가 리졸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커스텀 네트워크는 멀티플 그 저거와 멀티플 그 데스티네이션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쓸 때 오정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맞춰서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면 각각의 사이트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다이어그램 아까 그렸던 거 어떤 이런 파이 차트들을 해놓고 이거를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 했다고 친다면 이 파이 차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 뭐랄까요 요소들이 이제 센츄럴리티, 액세시빌리티 이런 걸로 일단 간주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인투이션에 맞춰서 했던 것들을 한번 여기 기준으로 이쪽 시나리오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한번 계산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 하고 아니면 바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숫자들이 넘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분명히 이 넘버들을 보고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인사이트가 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리뷰얼링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네. 설계 스튜디오를 뭐 저도 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좀 공학적인 부분들과 설계에 대한 부분들과 이게 좀 약간 화해가 잘 안 된다고 친다면 설계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 툴이 우리에게 주는 그 넘버 그리고 동일한 컨텍스트, 동일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분명히 릴레이션십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해놓고 이것들을 읽어낼 때 이제 우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계의 어떤 그 실력, 설계 경험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사카스틱한 부분, 그리고 옵티멀한 부분, 우리가 뭔지 몰라. 베스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베스트가 뭔지 모를 때는 일단은 옵티멀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옵티멀을 찾아보면 일단은 사카스틱하게 뿌려봐야 돼요. 여기 쿡 찔러보고 저기 쿡 찔러보고. 쿡쿡쿡쿡 찔러보면서 그림이 아, 이렇게 나오네? 라고 대충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머신러닝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해요. 그 이니셜 값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도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네. 즉 거기서 어떤 값이 가장 스타트가 좋은 건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우린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어떤 몇
몇몇의 오리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징적인 그 스팟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리뷰얼링을 하는 거예요. 채로 털어가지고 과연 이게 뭐가 뭘 우리한테 준 인사이트를.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 팀 우선 이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잡을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정리는 되는데 그냥 저희가 이해 이런 이제 계속 이해하기니까 좀 그렇게 바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맞게 하실 때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 한국말 뭐 어쩔 수 없는데 배우는 오늘, 과정이라 가지고 이게 네.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체계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팀은 지금 그냥 우선 방향성으로 내가 이해했을 때는 다른 팀은 약간 사실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클리어예요. 사실 되게 클리어하고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우선 이 팀은 좀 시나리오를 그냥 되게 제네릭한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를 많이 테스트해보는 식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중교통에서 공원을 이동하는 상황. 근데 거기 안에서도 디케이 값을 조절해서 그래비티의 결과를 또 이렇게 쫙 출력해보고 그리고 뭐 또 웨이트 값을 주고 난 뒤에 또 뭔가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뭔가 하나의 큰 주제로 이렇게 딱 클리어커트해서 하시지 마시고 우선 이 팀은 이제 뭐 지하철역에서 가는 거, 버스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파시빌리티를 한번 다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 사이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망리단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이 정도 테리토리가 인터레스팅해 여기서부터 해서 그냥 합정역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우선 그 저희가 제공한 그 데이터 중에서 이 정도가 그냥 인터레스팅해 우리한테는 그럼 요 정도를 데이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내에서 계속 그 모든 파시빌리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리진을 뭐 지하 그 대중교통에서부터 집으로 홈으로 뭐 데스티네이션은 또 뭐 어떤 케이스로 어떤 케이스로 디케이 값은 또 어떻게 왜냐하면은 여기를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보는 거는 재밌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전체로 하는 거는 사실 앞에 두 팀이 이 사람들은 되게 주제 자체가 엄청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팀은 아예 사이트 스페시픽하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망리단길 이렇게 정말 클리어한 이런 장소의 캐릭터가 있고 여기서 그 한강공원이 있고 합정역이 또 되게 클리어한 그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사이트를 아예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여기만 포커스를 해서 한번 진짜 다양한 파시빌리티를 한번 다 제너레이트 해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 비트윈리스 결과를 가져오면 내일 요 부분만 진짜 포커스해서 그러면 이 팀은 뭘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를 더 디테일하게 쪼개야겠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진짜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결국 뭐 아니면 이 정도로까지 줄여가지고 이 망리단길 이쪽만 보겠다. 망리단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좀 더 이렇게 디벨롭 하세요. 제가 준 거는 엑셀 하니까 디벨롭 하고 뭔가를 해서 여기 진짜 사이트 스페이스가 시작하는 건가요? 그냥 이 팀은 아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정리가 됐나요? 특별히 이제 오늘 한국어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두 번 정도 수업도 들었고 그리고 한번 툴도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스튜디오 했을 때 기억을 다듬어 보면은 일단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해. 일단 뭐 계속 핀업 하잖아요. 핀업하고 네. 그럼 끝나다 보면은 아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몇 번 쌓이다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아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툴을 배우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툴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NLA 툴 쓰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 툴을 읽어내고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코딩도 마찬가지. 저는 이 팀은 아예 설계처럼 아예 사이트 스페시픽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여기를 사실 막리단기 되게 인터레스팅한 도로니까 사실 뭔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이 루트가 있잖아요. 뭐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좀 한국에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뭔가 여기를 엄청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네트워크도 디벨롭 해보고 막 그 상황을 이렇게 구현해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익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괜찮다면. 나는 그런 방향도 약간 또 팀 AB가 가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서 뭔가 진짜 인터레스팅한 뭔가 블록이나 로케이션을 찾으면 거기를 진짜 한번 약간 나중에 디자인까지 끌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내가 모기의 앞다리 다섯 번째 세포를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다. 이런 오타쿠 정신으로 한번 하고 들어가도 분명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약간 예,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승아 선생님 뭐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같이 거기 계시니까. 네. 아, 아니 저도 막리단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 팀은 아예 막리단길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된 네트워크를 보는 게 뭐 이렇게 DNA 툴로 시험을 해보고 뭐 실제로 가서 카운팅 한 거랑 비교하는 것도 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컨텍스트를 읽어서 아예 그러니까 전체 이밸류에이션 한 이 정도를 해보지만 그냥 여기를 결론적으로 아예 엄청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아예 거의 해부하는 식으로 그 파스만 아예 딱 이렇게 매핑 여기 지금 이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약간 웨이트를 준 거랑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점을 계속 NNA2 하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로 칼리브레이팅 하면서 자기네들 뭐냐 설계하면서 분석하던 방식이랑 NNA2랑 계속 교차하면서 비교하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 지금 이렇게 익숙한 방법론들 사이트 장악하고 분석해내는 그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 숫자의 어떤 차이들 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 좀 리뷰어링하는 그런 엑서사이즈 좀 많이 해봐라. 예, 이렇게 바꿔보고 뭐가 변하는지 전에는 뭐가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그 숫자 값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 왜 나왔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리저트를 다 가져오면 이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숫자가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러니까 좀 이 팀은 이 막리단기를 중심으로 두고 진짜 여기를 그냥 그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뭔가 이런 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연결성 고민해보면서 여기를 진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정말 현실이랑 가장 가깝게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8시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나요? 5시, 열린 시간에서 가서 6, 7, 8, 9, 10, 11, 12. 네, 정말 디자인 수업에 이게 정말 뭐지? 그러면은 어쨌든 우정희 선생님 지금 내일 사이트 가가지고 카운트 할 만한 어떤 그것들을 이제 가이드 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네, 저는 충분히 됐고, 어쨌든 그 다련 학생 그 한번 그 슬랙에 쉐어해 주시고, 그리고 그 팀 B도 이제 쉐어해 줄 수 있죠. 그 슬랙에 그거 되는 거 뭐 문제 생긴다, 하우징 그거 어날러시스 한 거 뭐 이런 것들. 아니 쪼개서 해서 붙이던지 해서 슬랙에 어쨌든 쉐어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팀 A 우리 다 플로팅한 거 있잖아요. 출력한 거 그것도 시작점이 어딘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뭐 동그라미 하나 친다든가 포토샵에서 그리고 도착점은 뭐 X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그 숫자 값이라 해서 슬랙에 최대한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면 어쨌든 우재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가장 아이디어란 것들은 딱딱 스팟을 정해줘서 여기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이라면 시간이에요, 시간. 몇 분, 몇 분에 그 카운트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디렉션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음 주부터 프로덕션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재밌게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내가 뭔가 여기서 배우고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일단 해보고 이러면은 안 늘어. 재미가 없어요. 해도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트레스트가 있으면 그 인트레스트 가져오세요. 다른 친구 같은 경우 내 코딩 이쪽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빡 포커스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좀 설계의 어떤 스트래티지를 최대한 적용해서 이 툴을 가지고 내 설계 쪽에 좀 의미 있는 사이트 셀렉션을 하고 사이트 아날리시스 하고 싶다 하면 그쪽에만 좀 포커스를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의 주인공이니까 그 씬, 시나리오, 서브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는 서포트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어쨌든 사이트 셀렉션 하고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도 좀 부탁해야겠다. 서로 아이디어 좀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말 좀 쉬시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예, 쭉 하는 거니까 이미 많이 해왔다. 충분하다. 예,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사실 8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솔직히 이게 말 8시간인지 얘기하는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예, 왜냐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고 소화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거야. 우리는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딱 꽂혀서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쭉 가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막 들어온 정보들, 이 정보들 소화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고 사이트셀렉션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예, 그 최상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제 이거 수업을 하면은 또 되게 감사하게 또 이제 소정의 비용을 주세요, 저희한테. 근데 우리는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다음에 뭐 논문 뭐 발표를 하거나 돈 들어가거나 혹은 뭐 해외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쪽 뭐 개인기 티켓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시는 것들 저희는 그렇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 선생님이 좀 맛있는 거 사주시면은 저희가 그 나오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페이백을 드릴 텐데. 저도 이거 아마 내부 그 비용으로 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런 스탠스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좋은 기억 또 좋은 그 학습 또 이제 이게 2년이 돼서 5년 뒤 10년 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제 저희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에너지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열정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면은 저는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지막 워드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 선생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그 저는 이제 그 팀 A도 그 안에서 각자 인트레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씩 다르고 어프로치 해보고 싶은 거 있고 하니까 좀 너무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결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완성된 거를 하고 싶은 또 마음이 앞서면 이게 또 더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프로세싱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일주일 동안 해서 내가 진짜 너무 퀄리티 있는 거를 막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너무 결과 프로덕트를 너무 생각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각자 인트레스트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내가 여기서 한번 실험해보겠다에 포커스를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내에서도 역할 분담을 하셔서 뭐 내가 이쪽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드리븐해서 확 하고 이게 약간 조금 팀 내에서 약간 멀지가 안 되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든 섞을 수는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 팀에서도 약간 조금 이게 조금 안 맞아도 어쨌든 자기 개인의 그거를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우선을 하세요. 우선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결과 프로덕트를 막 너무 잘 만들고 싶다. 이 마음은 뷰티풀보다 예, 하고 그거는 사실 이게 그거 이 과정을 지나서 또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잘 그거는 마무리 시키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다 듣고 하느라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이것저것 다. 그리고 예, 승아 선생님 잠깐 선생님, 이거 뭐예요? 화면 끄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뭐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아니 뭐 또 보여주실 거 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보고 있었어. 이거 뭐지? 로보틱스 하시나?
원래 오늘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건데,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근데 팀 작업 되게 많이들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냥 최대한 지금 빨리 오늘이 조금 많이 보고 같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진행을 좀 길게 했어요. 내일 저희가 이제 그 위치 정해서 내일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마 덥겠죠? 근데 다들 내일 우리 같이 잘 해봐요. 무엇보다 진짜 감염 조심하세요. 정말로 요즘 되게 심각하던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협조 최대한 하면서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마스크 꼭 쓰고 오세요. 그리고 내일 9시에 또 네, 내일 9시에 만나면 간단하게, 내일은 워크숍은 안 해도 되겠죠? 남주 선생님? 내일은 우선? 내일 뭐 할까요? 내일 네. 하죠. 해도, 근데 또 아, 저희 금요일 딱 듣고. 수업시간이랑 이런 거 있을 네, 우선은 이거 그 뭐지, 카운트 하는 거 우선 최대한 정보 전하고, 그러니까 장소 정해진 거다 같이 결정하고, 어디 가서 누구 뭐 하고, 이거를 내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아침 9시에 만나서 그걸 다 하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워크숍 하는 걸로, 짧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내일의 내일 목표는 9시에 만난다는 거? 네. 하는 거니까. 근데 내일 나가려면, 그래도 한,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아, 맞고, 맞아. 그 아련씨 어떻게 오세요? 서울에서 서울까지 언제 나와서 어떻게 와요? 저희 11시까지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11시 반 버스 타고서 1시 도착하는 걸로 강남에 이렇게 가려고요. 그러면은 뭐 괜찮겠네요. 아침 9시에 잠깐 미팅하고 어쨌든 오시면 되겠네요. 다른 분들은 뭐 이동하는 거뭐 이런 거다 괜찮으시죠? 너무 멀리서 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최성 선생님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따로 할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인사하고 내일 다 같이 뵙는 걸로.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슬랙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올려드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인디자인 첫날에 함수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인디자인 템플릿에 맞춰서 저희 팀 자료 만드실 때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슬랙에 다시 이 내용도 써놓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 네. 네.